2023년 1월 며칠인가요? 오늘 20일인가요? 1월 20일. 이거 설 연휴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화폐금융 인프라 코딩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조금 지금부터 한번 10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1월 20일 금요일이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토일 3일 아니면 월요일까지 4일 정도 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코드 리뷰 우리가 진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두고 있어요. 코드 리뷰는 어떻게 할 거냐니까 그룹 화상 채팅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들 이제 원격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룹 화상 채팅. 이 화면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할지 화면 공유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원격지 화요일날 원격 온라인 코드 리뷰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대략 화요일이에요. 근데 꼭 화요일이 될지 아니면 월요일날 할지 아니면 좀 며칠 더 지나서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일단 금토일월 오늘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해서 한 4일 정도 코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딩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 모토가 뭐예요? 팀 주피터의 모토는 심플 이즈 베스트. The shorter code is the better.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짧을수록 좋아요. 이대로 딱 진행을 합니다. Simple is best입니다. 가장 짧고 간명하게. Shorter, 다음에 concise, clear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등등등. 자, 각설하고 코드 내용을 대략 좀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를 조금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략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베이직 모듈 작성을 합니다. 베이직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그죠? 베이직 펑션. 베이직 펑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받는 거죠. 그죠? 트랜스퍼 많이 돈을 입금하거나 디파짓 하거나 혹은 and or 트랜스퍼 많이 이게 가장 기본 기능이잖아요. 요 기능을 구현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트랜잭션과 페이먼트 상거래죠. 커머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대금을 결제하면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그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데비카드, 직불카드라 그러나요? 데비카드, 크레딧카드 기능 진행할 것이고 다음에는 인트레스트 레이 캘큘레이션. 그러니까 이자율 산정하는 겁니다. 예금을 하면은 이자부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율 산정하는 모듈 구성하고 그다음에 유니크 유저 아이디 바이 네이션. 국가 글로벌. 요거는 좀 이따 리퀘어먼트에서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고 어브노멀티 디텍션은 뭔가 이상한 글에를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능 모듈을 넣을 것이고 요거는 오센티케이션이죠. 오센티케이션 혹은 오스라이제이션. 두 가지 오스 모듈 구성합니다. 다음에 수플 아키텍처도 하는데 이것도 리콰이어먼트에서 좀 얘기를 하죠. 리콰이어먼트. 백프레저 부분도 처리를 해야겠죠. 백프레저라고 하는 것은 병목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서버에 집중되면은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백프레저인데 요거는 젠스테이지라고 하는 좋은 모듈이 있어요. 요걸 써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도 구성을 해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요거는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택시에이션 모듈, 과세 모듈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인터레스트 인컴에 대한 텍스
텍스를 산정하는 텍스 캘큘레이션 하고, 다음에 인슈런스 모듈, 보험 모듈입니다. 보험 모듈 하고, 다음에 스탁 익스체인지, 요거는 증권 모듈, 그죠? 시큐리티 모듈, 시큐리티 모듈, 그리고 보험 모듈이고, 예, 요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안티폴즈리, 안티폴즈리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위 변조를 방지할 방법, 그죠? 이게 사실 은행이라든가 금융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죠, 그죠? 요걸 오픈넷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서 구현합니다. 이것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런시, 크런시. 요게 지금까지가 금융 모듈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금융 모듈에 사용될 크런시를 구성을 또 해야 돼요. 크런시, 화폐 모듈이죠. 대략 대략 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번 정도에 나눠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가 좀 넘네요. 그럼 한번 에피소드에 두세 개를 처리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는 대략 뭐 하나당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20분 정도에서 10번 하면 총 한 200분 정도 되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첫 에피소드인데 일단 리콰이어먼트부터 얘기를 하죠. 리콰이어먼트, 화폐금융 인프라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리콰이어먼트, 우리가 뭘 지금 코딩할 것인가, 우리가 코딩하는 화폐금융 인프라에 요구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략 뭐 1번부터 해서 10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한번 정리해 보죠.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퍼즐이, 프리벤팅이라고 할까요? 하우 투 프리벤트 데이터 퍼즐. 그래. 위 변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모듈을 우리가 코딩을 하면, 하고 나면은 여기다 딱 표시를 할 거예요. 코딩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여기 그때 다 됐다고 O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아직까지는 안 돼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필요한 부분은 How to fault tolerant. Fault tolerant. Tolerant, tolerant. 이 스펠링 항상 헷갈리네. Tolerant, tolerant 스펠링이 뭔가 제 뇌 기능에 이상이 왔는지 몰라도 이 단어만 계속 헷갈려요. 토르런 잉글리시 스펠링이 맞네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왜 이 스펠링이 아닌 것처럼 계속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How to fault tolerant 할 거면 데이터 예를 들어서 if one user fail breaks down the others should not be impacted. 어느 한 유저의 사용자, 어느 한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운, 시스템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중요한 우리 요구 조건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All the people in all the nation should use라고 할까요? simultaneous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냐? How to 뭐 시멀테이니시 대충 적었습니다. How 그리고 모든 국가 모든 시민들이라면 각기 어떤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니크 아이디 for each citizen, each person이라고. 요것도 필요한 내용이고, 다음에 데이터 병목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죠. How to prevent data bottleneck. 요것도 중요하죠.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모인다,
수십만 명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 수십만 명의 데이터 병목 형상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 그리고 각각의 웹 채널, 그리고 웹 UI, 그러니까 How to provide secure web interface.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걸 뭐라 그러죠?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는 그런 웹 통신, 유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머신과 웹 서버 간의 통신에 중간에 끼어드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 시브라 그러나요? 그런 것을 방지할 방법이 무엇인지, Secure Web Interface and Connection. Connection. 이것도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 적었나요? 그리고 사람의 개입 없이 이게 스스로 동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How to make the system operate without human intervention. 사람이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스템만으로 스스로 동작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리고 How to provide, 이것도 중요한 내용. 어떤 some currency라고 그럴까요? Some currency. By all the nation and all the people.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화폐, 어떤 specific kind of 그럴까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화폐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currency를 제공할 방법, 이것도 필요하고. 네, 대충 뭐 이 정도면 기존의 은행들, 대출도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how to invest라 그럴까요? invest 뱅크 자산, bank asset to yield revenue.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뱅크가 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폐 자산, 예금 자산이라 그럴까요? 예금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And to provide interest. 예금주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익을 어떤 식으로 창출할 것인지.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도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대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How to calculate.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유저들의 신용도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신용에 따라서 차등화된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Deposit, loan interest rate. Loan interest rate. 그죠? And provide loans. 대출을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요것도 또 중요한 거죠. 뭐, 대략적으로 생각한 내용이 대략 한 요 정도, 이 정도예요. 대략 한 8가지, 9가지가 있는데, 요것들, 기술적인 부분도 좀 추가하자면, how to,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용자들의 계정, 사용자의 데이터가 계속 손상 없이 유지될 수 있는지, how to keep 이라고 할까요? data of each user safe. And,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즉시 인출 가능해야 되겠죠. And available all the time. 항상 가용하게, 사용자 가까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리고 항상 이것이 가용한 상태여야 됩니다. 그죠? Keep available all the time. 항상. 그러니까 24 hours day. 매일 24시간 동안 항상 가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죠? 그리고 how to dynamically. 요 위에 10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Dynamically generate라고 그럴까요? generate 혹은 create
유저 프로세스. 사용자 프로세서를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낼 것인지.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to prevent라 그럴까요? to for him or her to operate independently from others. 다른 사용자들 개별 사용자들이 제각기 독립적인 프로세서를 갖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동작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의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들의 데이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맹글링을 방지하는 겁니다. 데이터 맹글링. 데이터 맹글링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데이터들이 사용자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 간의 데이터가 섞여버리는 것을 막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authentication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렇죠. How to authenticate. Okay.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뭐 10만 원을 보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자기가 A라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이 진짜 A인지 아니면 A인 척하는 다른 어떤 중간의 미들맨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How to authenticate once on identity. Identity.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 서명, 전자 서명입니다. 디지털 시그너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How to minimize. How to minimize the operational expense. 뭐라 할까요? expense of our system. 그죠? 우리 시스템의 어떤 운영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죠? 아주 저렴하게 이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 이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 조건들,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하나씩 다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적어 나갈 거예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적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만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처리됐다, 우리 코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서 나중에 3, 4일 뒤죠. 우리 이번 연휴가 끝날 때쯤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몽땅 다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리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하나씩 간단하게 단계별로 다음 에피소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나가시죠.